3-7 목장 권소윤 집사입니다. 상반기 목장 종강예배 자리에서 간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반기를 마치며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큐티와 예배를 통한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2016년 제자훈련을 마치고 해방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후 제자훈련 받았던 그 시간이 그리워지고 제자훈련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대로 나태하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훈련 끝나고 큐티를 생활화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11기 여성 주일 제자반은 지난 몇 개월 동안 큐티가 생활화되고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며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 알아서 큐티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에는 공예배와 새벽 기도에 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여겼는데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제 생산인데 가장 먼저 저희 자녀들이 제자훈련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은혜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들이 그냥 교회 다니며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며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장 회복이 있었습니다. 저희 3-7 목장은 2016년 분가하여 6명이었는데 그중 두 분은 이사를 가셨고 한 분은 장기 결석자였습니다. 매주 3명이 모여서 목장 예배를 드렸는데 몇 년 동안 장기 결석자인 집사님은 전화도 안 받고 어쩌다 한번 오는 답변은 시간이 안 돼요. 교회도 목장 예배도 참석이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교회에서 장기 결석자에게 엽서 보내기가 있었습니다. 이사 가신 성도님에게 바뀐 주소가 없어서 엽서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다리가 아파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저는 단숨에 병원을 찾아가서 얼굴을 뵙게 되었고 그 후 최지훈 목사님과 목원들이 찾아가서 병문안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후 집사님은 교회에 다시 나오시게 되었고 목장 예배도 나오고 계십니다. 올해는 빠지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두 명의 가족을 보내주셨는데 한 분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고 계셔서 1년에 몇 번 정도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이셨고 한 분은 소속된 목장에서 시간이 안 맞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다가 평일에 모이는 저희 목장에 오셔서 목장 예배를 참석하시며 많은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렇게 소그룹 모임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하며 교제를 나누는 저희 목장은 5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다른 분들이 시간을 맞춰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하게 하려는 노력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마다 서로를 통해 신앙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전반기 회복과 성장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정에서 회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새일의 특색 기간에 가족 구원과 사업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저의 친정 오빠는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평생 불구자로 살았습니다. 이런 아들이 사춘기에 잘못될까봐 엄마는 오빠를 절에 휴양을 자주 보내셨고 그로 인해 오빠의 불심이 깊어 아무리 전도해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장성한 후 세무사가 되어 잘 살다가 지난 작년 연말에 갑자기 찾아온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당뇨로 인한 망막 손상으로 7시간 동안이나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 2차 뇌경색이 와서 소아마비인 다리가 하체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빠에게 복음 제시와 말씀을 전해 주실 교회와 목사님을 보내 주셔서 영혼 구원 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며 전화로 오빠에게 먼저 전화를 하고 지금 누구를 의지하겠느냐고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고 온 가족이 그렇게 오빠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 못 받아들이냐고 울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오빠의 대답은 알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여 대전 충문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 4월 25일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오셔서 안수기도와 복음 제시로 오빠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 오빠는 건강이 더 악화되어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의사들도 손을 놓는 상태였고 폐에 물이 차서 호흡도 못하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료가 아닌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산소호흡을 뗄 수 없다고 하여 가족들은 포기하고 얼마 남지 않은 오빠를 위해 할 수 있는 치료만 해줄 것을 당부하고 곧 닥쳐올 일을 걱정하며 장례식장까지 정해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감사드리며 저는 오빠가 하나님 영접하지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기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드리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중문교회 목사님과 중보기도 권사님들 또한 우리 제자반 동기들에게 기도할 줄 것을 부탁드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오빠는 물만 마셔도 토해내는 상황까지 와서 약도 먹지 못하고 급성으로 모든 장기가 다 손상이 되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오빠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찾으라고 그럼 다 들어주신다고 살려달라고 기도드리라고 우리들도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빠의 영혼이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살려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망가졌던 장기가 회복이 되어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오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신이 나갔던 오빠는 침대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언니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임을 아느냐는 물음에 오빠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겠다고 시인했습니다. 오빠는 몸이 회복되어 한 달 만에 퇴원하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